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왜 사순절이 중요한가? 그건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때만 느낄 수 있는, 열릴 수 있는 지각이, 이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지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모든 것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드러내주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더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누구나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원래 원심력, 부심력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가상적이죠. 드러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꼭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설들을 펼쳐내는데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 왜냐하면 분명히 그럴만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깨닫고 파악할까요? 지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각. 그래서 요즘은 그런 지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이 그런 게 아니죠. 원래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지각이 마비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각이 사라져버린 사람은 사실은 맹인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청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장터에서 장례 행렬이 나가고 있는데 그들은 울지 않는 거예요. 지각이 마비된 사람들. 그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병 환자의 치유가 종종 나오는데 나병 환자의 특징은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중독된 거예요. 마취된 것입니다. 그게 가장 불행한 인간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제서야 그를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지각이 상실된 것, 느끼지 못하는 것, 중독된 것, 마비된 것, 그게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지각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경험하면서 왜 서슬아치지요? 그 고통이 나와 관계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 우리가 서슬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지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짜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떠나가야 그제서야 비로소 호곡성을 일으키면서 울부짖고 마치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그 고통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가짜 평화는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해답이 우리 안에 준비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은 무서움을 알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잠에 들 때마다 그 무서움. 중세 때 여러분 침대들, 중세 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떻게 돼 있죠? 침대가 굉장히 작잖아요. 왜 작냐면 그 사람들은 웅크리고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중세 때 키가 물론 작았죠. 그러나 그 정도로 작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침대가 작냐면 이 귀신이 잡아갈까 봐 잠잘 때.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던 형태로 이렇게 있을 때 제일 안전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 거예요. 웅크리고 자면 마귀가 못 잡아간다고 털펠이.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서 침대가 작은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점차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어요.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항생제 있잖아, 그죠? 항생제. 독일 병원에 안 가도 우리 교인들은 먹을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사 가전약 있잖아요. 목사님, 전약 있어요. 전약이 뭔데? 한국서 가져온 전약이 있어요. 국적불명에 언제 누가 처방받았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한국서 가져온 약은 전약이야. 해주고 감기 직방이에요. 보나마나 뭐 진통제, 해열제, 그다음에 비타민, 위장약 오만 것을 다 집어넣었을 것 같은데 두 복 먹고 푹 자면 그냥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걱정이 없어요. 말로는 아 뭐 그럴 거예요. 하지만 내심 믿는 거예요. 병원 작은 병원 갔다가 큰 병원 갔다가 그 다음에 갔다 오면 괜찮다고 할 거야 분명히. 가서 조직 검사 해보세요. 근데 하고 나면 분명히 양성일 거라고. 안 나오는 게 양성이죠? 음성이에요, 양성이에요. 어쨌거나 예? 이상 없어요. 그럴 거라고요. 있다고 해도 수술하고 조금 하면 다 괜찮아져요. 예.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의 그런 걱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영적인 지각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그 심판의 시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태복음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길들을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어떤 성서학자가 심판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참 그게 희한하다. 예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판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빛에서 본다면 말이에요. 사순절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여러분이 잘 듣고 있나 제가 시험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무슨 시간이요? 예? 심판의 시간이라고 심판. 지금 심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들의 다친 지각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그 영적인 지각을 회복시켜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캠페인을 벌이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그 심판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목사님 우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고 우리 무슨 어떤 점을 고치고 싶어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과격한 표현은 삼가해 주세요. 아닙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해요. 이건 뭐 비판의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짜 평화가 깨지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진정한 평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그 내면의 내심 불안과 잠잘 때도 그렇게 쪼그려 하고 자던 우리들의 불안이 많은 것들로 해서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런 지각 능력이 사라짐으로써 우리가 두려움을 당분간 잊고 가짜 평화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몰핀 중독 같은 거예요. 몰핀 중독. 예? 옛날에는 그 TV 리모컨 들고
그 유학할 때 어느 유학생 말이죠. 방문할 일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그때가 벌써 한 10시 가까이 됐는데 거실에서 혼자 서가지고 이 짝다리 이렇게 짚고 침대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거실에 서가지고 TV 앞에서 리모컨 들고 이러고 있다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TV 볼만한 거 채널 찾고 있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적어도 한 2시간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리모컨 운전하는 거. 한국에는 또 채널도 많으니까 유선으로 갔다가 뭘로 갔다가 하면서 볼만한 게 없어. 또 누르면 빨리 안 넘어가. 그러니까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방이 아닌 게 병, 저 방인 게 병. 근데 2시간 그러고 망연자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불안과 그런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에 중독되어서 거기에 내 마음을 실어서 당분간 잠깐 잊어버리는 그 모습은요, 옆에서 볼 때도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가짜 평화인 거예요. 사춘기 청소년들이, 시험을 앞둔 우리들의 자녀들이. 전에 응팔에도 그게 나왔죠? 실수하는 총각이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우표 모으고 있고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거 하고 있고 뭔가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뱃속 편하게 보이긴 하는데 평화롭잖아요. 가짜 평화이죠. 가짜 평화. 물론 그 드라마는 그런 사람에게도 자비를 내려서 해피엔딩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거는 아마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염원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살 수 없는데 그래도 말이죠. 신봉사가 눈을 떠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봉사 눈이 떠졌다고 하는 고려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각들이 마비되고 그래서 거기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 가짜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떠나가십니다. 그때에 그들 앞에 버림받은 인생들이 몇몇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고 배척했던 그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끊임없이 물었던 바로 그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누리고 있던 가짜 평화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들에게 회고지한다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세계, 그들이 닫혀져 버린 잘못된 마비된 영적인 지각들, 이 모든 것들은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오늘 맹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헤어 에바메디시. 유명한 이 헬라어 표현이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오랫동안 캐톨릭과 개신교에서 리터지의 그 속죄의 기도로 쓰였던 표현이죠. 키리에 엘레이송. 이 두 맹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9장에도 맹인 치유의 기사가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 사순절의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맹인들은 앞이 안 보이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신기할 게 뭐지? 예수님인데
그죠? 유치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고쳤어요? 그러면 앞뒤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걔들이 믿음이 좋아요? 아니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걔들. 그 믿음은 이제 정말 자기가 위기 상황과 정말 구원받을 상황이 당했을 때 그리고 정말 그 절박함 앞에서 그 구원을 다시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예비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 그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실제는 아니에요. 걔들 지금 믿음 좋은 거 아니라고요. 저는 유치부나 유초등부에서 설교할 때 애들이 무조건 말도 끝나기 전에 예수님 하면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누가 너희에게 공변된 보응을 피하라 하더냐? 이 회칠한 무덤이요. 물론 예, 걔들은 그냥 순수하고 밝은 신앙이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맹인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놀라운 지각 능력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게다가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거듭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다시 지나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들은 그걸 마치 아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왕으로 오실 이 비록 그들이 세속적으로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치유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견고하게 거듭거듭 외치면서 큐리오스 왕이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 말거나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가짜 고백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받으면서 그 맹인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지각이 열리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는 거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또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각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존재는 그 믿음이 크냐 작냐 우리가 그를 통해서 헌신하냐 간절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맹인들이 뭔가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중심성입니다. 복음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의 은혜 이것만은 언제나 집중하려고 그래요. 언제나 그 앞으로 날아가면이 아니라 나아가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 사순절의 시간에 그리고 수요일 회복의 기쁨이 있는 생명예배 무엇보다도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 아니면 나의 간절한 마음 예, 이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대속은혜 앞에 그리고 나를 처음 사랑하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치유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드레스가 잘 돼 있다면 말이에요. 예, 분명히 응답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바로 수신자를 향해서 바로 편지를 보냈다면 예, 신실한 분일수록 답장이 올 겁니다. 그분이 바쁘냐 안 바쁘냐 크냐 작으냐 그건 중요하잖아요. 신실한 분에게 편지 보내면 반드시 답장이 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별로 믿음이 없이 보냈어요. 근데 답장이 오는 걸 어떡하냐고. 네? 답장이 오는 걸 어떡하냐고요. 왜냐하면 답장하는 이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신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신의집회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목사님 교회는 그래서 신의집회를 했어요. 신의집회라고 딱 한 적은 없는데 그럼 목사님은 많은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거기서는 병나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병이 무슨 나도 기도하다 두통은 자주 났는데 그랬더니 아니면 뭐 암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진 딱 찍어보니까 딱 사라지고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아픈 것 같아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도 열심히 했더니 또 괜찮은 거는 많은데 또 아이를 낳은 사람도 많고 예 여러분 치유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예, 주님으로부터 치유 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을 때에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란 시한부이죠. 유효기간이 있는 거죠. 우리의 건강이란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치유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치유될 때 우리들의 육신도 치유되고 또 강건케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셨어요. 강건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어디 가면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소리 듣죠? 최근에 오신 분들 말고 우리하고 오래 계신 분들은 되게 그런 줄로 믿어요. 그죠? 어떤 신자들이 저보고 제가 나이보다 굉장히 젊어 보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다시 다 찾아드신 것 같다고 그렇게 미운 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한국 가면요 깜짝들 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네. 저하고 동갑인 남자 집사님이 제가 밖에서 인사하다가 집사님 나하고 동갑이잖아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목사님하고 동갑이었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 보이는데 그분은 더 적어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허? 내 무좀도 그대로 있고요. 예? 내 지금 속병도 그대로 있는데 주님 뭘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영향을 받은 독일 그 제가 두 번째 은혜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던 그 목사님 크리스자인 is unterwegsein 늘 그렇게 얘기하고 늘 움직이고 그리고 한 번도 노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스케줄북에 모든 것이 꽉 차 있는데도 누가 얘기하거나 부탁하면 노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동독에서 이 철의 장막에 갇혀 있을 때도 하루도 안 빼고 큐티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 경건주의자 약속을 안 지키고요 성경 공부 시간 하는데 어긴 적이 없어요 물론 그때는 생각해 보니까 좀 그분도 꽤 젊었어 지금은 이제 좀 맛이 갔겠지 근데 그때는 50이 물론 50이 당연히 안 됐죠 40대였으니까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렇게 타고나게 건강하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있다가 말도 말래 그러면서 나보고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병원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도 좀 데리고 가래요. 목 디스크 증세도 있고요. 여기저기가 틱택틱택 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머리도 무겁고 이것저것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셔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무너져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가고 계셔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가족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하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맹인들의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지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중심성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대속의 은혜로 나아갈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 다음 이 맹인들이 치유받는 것에 대해서 마태는 분명하게 이것을 메시아의 표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에는 여리고성에서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서 삭개오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 주님은 영적인 지각을 띄워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짜 평화를 깨뜨리고 그들의 거짓된 제약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를 대속해서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야기예요. 띄워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을 요약한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메시아의 inaugural address, 취임 연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사순절에 주님 십자가 앞에 갈 때 주님이 우리의 어떤 것들을 열어주고 무엇을 치유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를 오리지널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서 35장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성경 이사야 35장. 혹시 뛰어났나요? 어떻게 알고 뛰어났죠? 예. 35장 1절부터 10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의미를 생각. 예, 이 말씀 안에도 치유 능력이 많아요. 한번 입술을 맞추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소리로 즐거워하며 메라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 이것은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적인 평안입니다. 예. 겁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보복을 두려워하며 상하고 찢기고 눈 멀고 그리고 절고 일어나지 못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그들의 모든 눈들이 열리고 지각이 튀어나고 그리고 샘들이 터져나고 황무지와 사막이 변하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진정한 평안이 그곳에 열리는 영영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 예,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주님과의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텅 빈 마음 속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비워졌을 때 성령께서 채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조종을 울릴 때 내 경험의 무덤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새로운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무기력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비로소 내 삶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먹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가시라고 생각한 것, 나의 멍에라고 생각한 것 바로 그 가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키리에 엘레이송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뭐 인공지능을 얼마나 개발해서 줄기세포를 얼마나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연장시킬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지 못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참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닫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61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그 메시아 왕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맹인들의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르니라. 죄인들의 눈을 띄워서 주님을 따르시게 하는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클라이언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드려라. 제가 이번에 파리에서 코스테에서 지금 엔터키를 쳐라. 그래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서원을 서원의 키를 눌러라. 서원하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 메일을 보냈어요. 서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뭐를 서원해야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데 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요. 일단 의심도 생기고 그리고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실 일에 내가 숟가락을 얹으면요. 그건 걱정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 저 여기 한 사람 더 있어요. 저 한 명 계산해 넣으세요. 저도 같이 할게요. 이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참 여기 한 사람 더 있다고 그랬지. 당신 지난번에 같이 한다고 자원했죠. 넣었어요. 그런 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집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지나가다 오는 사람 있으면 예 우리 집으로 보내세요. 그런 거 사람들 안 잊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연락 옵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예. 저희 교회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데 머니까 오라고 해도 잘 안 오는데 그래도 오다 가다 연락하면 우리가 식사하고 잠은 재워줄 겁니다. 그랬더니 끝나자마자 한 명이 왔어요. 교회 음악과 하고 신대원한 마친 친구인데 독일로 유학 가려는데 목사님이 재워주시고 먹여주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니 영원히가 아니고 하루 저녁 필요한 만큼 오다 가다가 뭐 구할 때 잘 때가 없을 때 그때라고 그랬지도 우리 영원히 여기서 재워주고 먹여준다는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죠. 그러나 응답은 금방 옵니다. 저는 이게 서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한마음교회 목회하면서 서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교회도 짓고 뭐 여러분이 목사님 무명의 복음 설교자거든요. 더 이상 무명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한동안 뭐 완전히 무명이고 우리 교회 예, 프랑크푸르트 안에서도 우리 교회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았고요. 프랑크푸르트 벗어나면 한마음교회? 예,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저희 교회도 조그맣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번 주에는요 새벽기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월요일날 나가면 역시 단단히 몇 사람 계시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는 말 하기가 제가 무서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월요일 갔는데 역시 몇 명 앉아 있으면 내가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나는 영향력이 없는 목회자인가 봐. 그래서 그때는 저에게 요즘도 이제 휴지를 많이 갖다 놓는데 그때는 제가 눈물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서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복음을 묵상하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었죠. 줄줄줄줄줄 눈물이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더 이상 경험적으로 모든 면에서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숨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정말 무기력하게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숨을 훅 불어주셨습니다. 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훅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미래의 주님의 일에 대해서 참여할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뭐 저도 쥐뿔도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 지금 7가지 소원이 있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들이에요. 저는 그거 멋진 말을 어디서 찾아낸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주님이 기도의 시간에 내 안에 비워진 그곳에 주님께서 숨을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 비전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경험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인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지각이 닫혀 있었지만 우리는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클라이언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미래에 투자하고 주님과 함께 비전에 숨을 쉬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서원하고 그리고 작지만 멋지게 쓰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을 쉴 때까지 우리의 예배는 쓰임 받고 우리가 받은 말씀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함께 가면서 여러분 인생은 한나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내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오늘 우리가 쓰임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했어요. 예, 하나님 당신을 쓰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